What's up, guys? 유석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클러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볼 텐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오늘은 이 R6 코르디스랑 같이 할 텐데, 오늘 왜 코르디스랑 같이 하는지는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보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설명이 있어서도 이제 여러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이제 뭐 미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어 변속, 뭐 출발, 정지, 또뭐 클러치 유격이 왜 생기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게 왜 차이가 왜 생기는지, 뭐 이렇게 등등 이런 수많은 그런 시리즈가 이어나갈 텐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 얘기하는 이 클러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클러치를 만약에 알게 되시면 앞으로의 설명들을,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그 클러치 설명했던 게, 이렇게 접목이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설명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스킵은 그물이라는 거. 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자, 그럼 바로 클러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왜 있느냐,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이 클러치는 엔진과 미션, 즉 바퀴의 그 움직임을 연결시켜 줬다가 떨어뜨렸다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엔진이 있고 미션이 있는데, 그 중간에 클러치가 존재를 해서 이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이게 연결시켜 줬다가 분리시켰다가 하는 게 바로 이 클러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클러치가 언제 쓰이느냐? 언제 쓰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발이고, 두 번째는 변속입니다. 기어 변속. 기어 변속할 때 필요하고 출발할 때 필요한데, 자, 그럼 먼저 출발. 자, 출발을 해봅시다. 자, R6 시동을 겁니다. 자, 시동 걸었죠. R6 소리예요. 자, 시동 걸고 딱 출발을 하려 해요. 일단은 넣죠. 일단 클러치 안 잡고 일단 넣는다 칩시다. 탁 넣어요. 시동 꺼지죠. 왜? 시동 꺼지는 건 알아. 왜 꺼지는지 알아. 그러니까 왜 꺼지냐는 거지. 시동 꺼지는 건 알겠는데 이왜 꺼지냐는 거지. 응? 궁금하잖아요. 자, 이 엔진은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엔단에서 중립에서 혼자서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데 이 정지되어 있는 바퀴가 1단을 넣으면서 갑자기 연결돼요. 충돌하죠. 이 움직이는 엔진과 정지되어 있는 바퀴에 이 운동하는 그 관성과 정지되어 있는 관성이 만나는 거예요. 빵! 만나는데 이 엔진이 이기면 출발을 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엔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꺼지고 출발을 하지 못하고 턱 하면서 그 충격이 여러분들께 전해져 오는 거죠. 이게 잠자는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잠자고, 친구가 이제 잠자고 있어요. 8시인데 출발해야 돼. 어? 이 출발 시간 8시인데 8시는 자고 있어. 깨워야지. 야! 일어나! 이러면 이제 잠잔 친구, 왜, 아씨. 놀랐잖아. 이러면서 짜증날 거 아니야. 어? 막 잠도 확, 막 깜짝 놀라고. 근데 이제 다른 친구가 와요. 8시야. 이제 출발해야 돼. 야, 일어나. 야, 6시야. 일어나. 출발해야 돼. 이러면 이제 잠자는 친구가, 왜? 그래? 알았어. 일어날게. 일어날게. 이러고 이제 또 이제 계속 깨웁니다. 야, 출발해야 된다니까? 가야 돼. 이러면서, 일어났어. 일어났어. 가자, 가자, 가자. 이러면서 출발을 하죠. 이두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야, 일어나! 이렇게 깨운 친구랑, 야, 일어나. 이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깨운 친구는 클러치를 한 번에 빡 놓는 거예요. 그럼 턱 하면서 이제 시동이 바로 꺼지는 거고, 이게 서서히 이제, 야, 일어나, 일어나 하는 게 바로 반클러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반클러치. 서서히, 서서히 클러치를 연결시켜줘서 이게 엔진과 미션의 중간에 클러치가 있는데, 서서히, 서서히 비비면서 이렇게 속도가 비슷해지면은, 이제 속도가 같아지면 딱 놓는 게 이제 클러치인데, 이렇게 비비고 있을 때 완전히 연결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닌
이렇게 슬립할 때 비비면서 속력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이 단계가 반클러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발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반클러치를 쓰게 되고, 개중에 막 야 반클러치 그거 쓰지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반클러치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클러치를 쓰되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거죠. 자, 반클러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쓰면 이렇게 닳잖아요. 여러분들 손을 비벼보세요. 이렇게 막 비비면 열이 나잖아요. 그쵸? 예? 열이 나는데 이거를 계속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찰 계수가 높은 그 클러치가 이렇게 비비면 더 열이 나고, 또 이렇게 열이 나는 만큼 또 마모가 빨리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환 주기가 빨리 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클러치를 쓰되 적게 써라는 거죠. 많이 쓰지 말라.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고, 반클러치를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변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면, 딱 일단 놓고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가지고 엑셀을 감습니다. 뿡, 이제 더 이상 감을 수가 없어. 더 달리고 싶은데, 이럴 때 이제 바로 2단이 딱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 하고 2단 딱 들어가고, 됐어. 딱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게 클러치의 역할인데, 역시 엔진과 이 미션의 연결을 잠시 떨어뜨렸다가 다른 기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미션에 약간 틈을 주는 거죠. 쉬는 타이밍을 줘서 그때 다른 미션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립을 넣어서 내가 다시 연결시켜줘서 정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클러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출발 그리고 변속, 이렇게 두 가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클러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 이거야. 아, 엔진과 미션의 중간에 있으면서 이 동력을 연결시켜주고, 반클러치라는 게 완전히 연결시켜진 게 아니고 살살살살 이렇게 슬립하는 과정이구나, 속력에 맞춰지는 과정이구나 알게 됐으니까 다른 것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뭐 기어 변속이라든지 언제 기어 변속을 할 것이며, 또 클러치 유격은 무엇이며, 유격은 왜 존재하고, 또 이 유격점이 왜 살 때랑 나중에 탈 때랑 바뀌는지, 또 뭐 기어 뒷바퀴 락은 왜 걸리는지, 엔진 브레이크는 왜 걸리는지, 뭐 등등 모든 게 여러분들께 설명이 돼요. 이 클러치 하나에 설명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클러치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클러치의 존재를 인식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 출발을 해야 되는지, 또 정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생각이 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여러분들 잘 안 누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이제 한 70%가 이제 구독 안 한 사람들이 보고, 한 20% 나머지 한 20몇 퍼센트가 구독하는 사람들이 봐주시는데,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구독하기 한번 눌러봐 주세요. 한번 구독 한번 해주시고, 한번 이 새끼 한번 뭔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딱 눌러보고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괜찮네 이러면 계속 구독하시고, 뭐 대단한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 드시면은 알람만 끄세요. 알람만 끄고 구독하기 그대로 놔두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발하는 거랑 이제 정지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노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 노킹 막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막 노킹 하는데 도대체 뭐 노크 하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너무 어렵게만 설명하고 좀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이거지. 나는 그런 막 어려운 그런 설명 필요 없어. 응? 난 그냥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만 얘기를 한번 해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뭐 이런 개념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수많은 개념들을 이제 얘기를 착착착착 할 거예요. 이제 이 클러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시면은 앞으로의 설명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그 앞으로의 설명들에도 계속해서 이 클러치 언급이 있을 거니까 아마 다시 돌아와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미래에서 오신 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나 겨울인데 반팔 입고 있네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자, 아무튼 앞으로 영상 재밌게 만들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뭐 투어 영상이나 이런 것도 봐주시고, 또 시승기도
틈틈이 준비를 할 테니까 컨텐츠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할 거 정말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하고 있어서 진짜 마음이 아프다. 자, 앞으로 재밌게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류석이었습니다. What's up, guys? RUH!